그걸 파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조차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일단 조합적으로는 저는 왼쪽 PD팀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이게 승부라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왼쪽 팀도 한 방에 죽이는 힘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맞아요.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오른쪽 팀이 더 유리할 것이고, 아니면 장기전을 끌고 갈 경우에는 역시 밸런스가 더 있는 왼쪽 팀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야, 이 깔끔한 해결을 원했어요. 네. 이브이가 너무 무리하고 있어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아무래도 지금 0골로 처리가 된 거 보니까 들어가긴 했었죠. 그렇죠, 들어가기까지는 했었는데 이거 잘못하다 죽으면은 얘네들 레벨업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무의로 기부였죠. 아, 아, 지나했어요. 이제 이거 알 수 없습니다. 님피아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이거. 네, 그렇죠. 각각 님피아는 하이퍼 보이스를, 니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 블레이드를 선택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그렇죠. 보면은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정글이 갈렸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정글이 갈렸네요. 이렇게 한쪽이 다 그 러쉬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배워 가르기 들어가고 여기서. 야, 이거 야, 이거 잠깐만요. 야, 그다음에 달별님은 이렇게 아 뒤로 빠져주셨는데 어쨌든 스코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빠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라프라스가 전부 다 딜을 감당해 주면서 프리하게 움직이기가 좋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잠깐만요. 위험합니다. 자,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에너지를 채워주면서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정글이 내려와주기까지는 일단 레벨업을 해주고 버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니피아가 상대 정글에 공부를 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블루를 먹어냈는데 성공을 이렇게 이러면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쵸. 야, 굉장히 빨간 팀이 지금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스라크가 엎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자, 과연 이번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연계 탐정이네요, 우리 인테리어는. 자, 노르마치기를 통해서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야! 이번에 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싸움 잘해야 돼요. 그쵸. 야, 과연 어느 팀이 야, 빨간 팀이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위험해요. 블랙키 잡지 않았고요. 네. 야, 라프라스의 송곳이 들어오면서 이 제라우라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처단이 되는 모습이었었죠. 아, 그랬습니까? 멸망의 노래 그 처형기와 함께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빠질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였으면 그 처형 데미지 덕분에 바로 이 해설 와중에 지금 빨간 팀이 지금 이득을 받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구레딕 완성되려고 하는 스라크다 보니까 궁 치고 뒷쪽을 후벽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과연? 걸... 아... 야... 마카 치기로 딱 왔는데 이미 늦었죠. 이 리피아의 최대 강점이 아무래도 궁극기를 이용한 어거지 다이브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 여기 중국기 들어가고요. 그렇죠. 야, 바로 빨간 팀이 지금 이득 보고 있어요 지금. 궁극기로 뒤를 후벽하는 데 성공한 스라크가 맞아야 돼요. 언니 가시는 건가요? 고바 오른쪽 팀이 바텀 골대를 뚫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위에서 충분히 이득을, 파란 팀이 이득을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봐줘야 돼요. 야, 이거 잠깐 같이 싸워줘야죠. 아, 아쉽습니다. 같이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호응을 해줄 친구가 아무도 없었네요. 그 맞아요. 저기서 이제 님피아 한 마리만 있었어도 충분히 이 상황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죠. 인텔리리온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충분히 활용해주고
생각보다 노려마치기를 찍은 게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아쿠아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을 하면 그걸 보고 반응을 해서 계속 때리다 보니까 너 이제 여기서 더 노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노려마치기는 결국 한 발을 쓰기 전까지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스피드형들이 먹잇감으로 삼기가 좋아졌죠. 아, 그렇죠. 네, 그 와중에 히라크가 저기 뭐냐 코어로 지금 한번 빈틈을 노렸기 때문에 빈틈을 한번 노려봤었고, 여기에서 네, 빈틈을 노리고 형공까지 했어요. 지금 전투적으로 형공까지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두드거리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히카리님, 히카리님, 아 잠깐만요, 위험해요. 아 다 잡혔나요? 아 이거 파란 팀이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칼 그 자체가 계속 칼이 들다 보니까 아무리 밸런스 좋으면 뭐합니까? 계속 칼에 베이면은 그냥 난도질 당할 뿐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 빠져 존 다음에 최대한 지금 잡아줘야 돼요. 저기 잡아줘야 돼요. 지금은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파란 팀이 너무 레벨링이 덜 돼 있어. 너무는 아니고 적당히는 돼 있는데 이 정도 가진 이게 좋습니다. 저 그리고 계속 그 폴대를 노리고 있었던 오른쪽 팀이었고요. 오른쪽 팀 레지넛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레지스틸을 그쵸, 맞아요. 야, 노리는 노림표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노림표 아주 좋았습니다. 아, 여기서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잠깐만 이거를 야, 루카리님 지금 여기서 이득 봐줬고요, 확실히. 야, 여기서 야, 1대3 이득을 봐줬습니다 지금. 야, 이러면은 게임 몰라요. 네. 어, 그쵸. 왼쪽 팀 지금 그러고, 제가 지금 계속 해설을 하는 두 경기 동안 제라우라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어, 그쵸, 맞습니다. 아, 블레이드 세요. 블레이드 셉니다. 레지스틸은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확실히 죽이기 위해 군까지 투자를 해서 경기하였고요. 네, 왜 자꾸 선을 누르시지? 네, 고시나리 선 많이 안 넘어요. 저 1800바퀀밖에 안 넘었단 말이야. 그렇군요. 많이 넘었죠. 아, 심심할 때마다 선을 하셔가지고, 네. 아, 일단은 지금 파란 팀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아직 싸움이 한 가지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그 싸움만 제대로 잘 해준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길 가능성 제로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할만하다고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약간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야행 좀 많이 불리해요. 게임이 항상 그렇듯이 이런 상황에서도 뒤집히는 게 포켓몬 유나이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레쿠자 싸움이 될 텐데, 레쿠자 싸움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 여기에서 자, 와, 이 계속 막힌을 당했던 모습이고, 이거를 또 해피너스가 살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해피너스 궁이 빠진 게 너무 아쉽죠. 그렇죠. 네, 싸움 잘해줄 수 있어요, 잘해줄 수 있어요, 잘해줄 수 있어요. 좋아요. 아, 트집성. 아, 아깝습니다. 오른쪽 팀이었습니다만은 이거 오른쪽 팀 상당히 위험했어요. 일직선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팀을 상대로 지금 일직선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도 싸움을 잘해줬어요. 이거는 밀렸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이거는 더 이상 그냥 그 단순 무식하게 힘으로 밀었죠. 맞아요. 그냥 레쿠자를 그냥 바로 쳐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파란 팀은. 어차피 신산이 없는 게임에서는 차라리 레쿠자를 밀어주는 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물론 전부 다 살아있어서 그걸 행동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게 싸움을 잘해줘야 되는데, 싸움을 잘해줘야 되는데. 아,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야, 안 죽어요. 나인테일이 안 죽어요. 아, 게임이 너무 기울었어요. 그러면은 이 CN이 다음 판에는 아래쪽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빨간 팀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혹시? 그럼 뭐 저주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저도 저번 방송 때 계속 졌어요. 네. 냉전으로 계속 돌렸다가 계속 져가지고 AC 한 번만 이기자, 한 번만 이기자 그러다 새벽 1시에 잔 적이 있습니다.
분명 11시에 그 11시 반에 종료인데 순서를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 레쿠자 싸움으로 끌고 갔어야 했는데 끌고 가지 못했던 게 파란색 팀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에,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배틀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거의 초반부터 조금씩 밀렸기 시작했기 때문에 4분 정도 됐을 때는 이미 격차가 확 벌어진 상황이었고, 레벨업적으로만 약간 좀 이득을 받더라고 하면은 파란 팀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아, 아쉽게도 그 형태가 많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틀 데이터를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테쿠아루카리 선수가 양팀 통틀어서 딜 1등이네요. 아, 네, 딜도 그러네요. 그러네.